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어제 이미 보도가 다 났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매체들의 엠바고 요청을 하면서 오늘 이강인 선수가 어떤 비행기 편으로 오후 5시에 입국을 한다. 공식 멘트는 이렇습니다. 입국할 때 별도 인터뷰는 없고 출국장 나와서 포토라인 맞춰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바로 팀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근데 대국민 인사라는 게 사실 멘트가 없으면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가는 식의 그런 인사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한축구협회 참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엠바고 요청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사과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국민 인사를 하고 인터뷰 없이 팀에 합류한다. 사실 전 대국민이랑 워딩을 굳이 붙여서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한 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인사 정도가 아닌가. 이 그 이강인 선수 대표팀 합류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좀 맞는데 그 관심에 부응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엠바고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돌리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보도자료 내용이 보면 내일이죠. 내일 공식 훈련 직전에 이제 경기 전날이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하는데 이때 경기장 훈련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이 준비한 심경에 대한 소견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워딩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협회에서 사실 뭐 사과해라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사과했다. 선수 개인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공식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들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선수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아직 뭐 확실히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 보도자료를 풀었을 때 기준으로 선수한테 뭐 사과가 됐든 아니면 소견 발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선수하고 협회하고 얘기가 안 된 상태인데 협회에서 엠바고 요청을 하면서 이걸 뿌린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러면 이걸 먼저 해놓고 이후에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너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좀 이게 그러니까 왜 이걸 뿌린 건지가 너무 의아합니다. 그냥 이거 안 뿌리고 21일 날 훈련하기 전에 그냥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 인터뷰합니다. 정도만 그냥 공식적으로 보도 뭐 메시지로 보내면 되는데 협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이걸 한 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 이강인 선수 측이랑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약속이 된 게 아닌 상황에서 사실 훈련할 때 협회에서 지정한 선수 인터뷰는 뭐 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강인 선수 인터뷰를 원할 거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아마 그 자리가 만들어지긴 할 텐데 이거를 굳이 미리 이렇게 뿌리면서 마치 대국민 사과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모든 매체들이 다 무슨 왜곡하려고 하거나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강인이 협회에서 요청 혹은 협회에서 마련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사과겠구나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괜히 이런 이제 보도로 인해서 어차피 이런 그 보도자료가 없었어도 매체에서 엄청 나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강인이 어떤 얘기든 안 할 수 없게끔 상황을 뿌려놓고 이 가는 그림 자체가 아니 회장 뭐 사과하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선거에 대해서 나오네 만에 얘기하라는데 명확하게 그 얘기 안 하고 쏙 그 뒤로 완전히 잠수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강인 선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저는 손흥민 선수 팬분들이 분노하고 앞으로 영원히 혹은 오랫동안 이강인 선수를 뭐 싫어할 것이고 계속해서 비판할 것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공감 이걸 떠나가지고 손흥민 선수 팬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약간 중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손흥민 선수 팬이지만 두 선수 간에 이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계속해서 이어지기 원하지 않는 의미로 둘이 따로 만나서 화해도 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저는 더 여기서 이렇게 키우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선수 측이랑 명확하게 약속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이런 그 공개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망신 주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도 지난번에 인터뷰로 선수들끼리는 사실 이 얘기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협회에서 계속 뭔가 꺼낸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그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되게 좀 어색해요.
이거를 괜히 그냥 약간 상처가 뭐 이렇게 좀 아물고 있는데 네. 굳이 그 상처를 한 번 더 드러내면서 네.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협회가 많이 부담이 되고 국민적인 비판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선수하고 어떻게 잘 얘기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공항에서든 아니면은 네이머를 훈련 앞두고든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뭐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거나 네. 좀 다른 얘기를 한다고 이러면은 이게 또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네.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준비한 내용을 이강인 선수가 발표하는 네. 자리지.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협회에서 엠바고라고 요청하면서 수요일 훈련 직전에 그 본인 심경 소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도 인터뷰 형식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질문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공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럴 거면 그냥 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까지 사흘 전에 네. 보도자를 돌릴 정도면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협회에서는 진상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안 한다고 했죠. 네. 분명히 안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분노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준은 정말 뭐 난투극이 있었던 느낌에 그러니까 다 조금씩 네, 원인이 달라요. 정말 무슨 뭐 시쳇말로 뭐 주먹질을 뭐 하는 그렇죠. 뭐 그런 수준인데 실제 또 보면 그런 정도까지 아니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가 그 진상 조사라든가 발표의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협회가 책임 하에 있는 기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진상을 밝히거나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이 이렇게 이강인 혼자에게 계속 짐을 짊어지우고 이렇게 도마 위에 또다시 올려놓는다는 것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참 좀 답답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네. 아니면 좀 과장되게 알려졌으면 그 과장되게 알려준 대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발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대한 걸 일단 본인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덧선의 보도가 맞아요. 그거 외에는 어떤 공식 입장도 사실상 없는 그러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만들어 놓고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계속 뭐 그 대중이 어떻게 그쵸. 각자 멋대로 생각하든 실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들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나와서 아 실제로 어땠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강인이 나와서 어떻게 그러니까 당사자들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지금 제각각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아 여러분이 아는 정도까지는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손흥민 역시 이강인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고 이강인 선수가 뭐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서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걸 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또 했으니까 아예 그냥 애초부터 묵묵무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좀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네. 그런 거 없이 이강인 선수가 한국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또 엠버거까지 요청을 해서 한다는 게 아 지금 아니, 너무 본인이 답답합니다. 구구절절 예. 그때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거의 아마 나와도 할 얘기가 아 제가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네. 없지 않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고 협회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번 훈련 또 비공개로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관심을 다 차단을 하고 일단은 이게 선수단 내부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좀 선수들도 조심스러우니까 황선 감독 어제 얘기했었죠. 네. 네, 선수들이 조금 아직 노출되는 걸 조금 네. 꺼려하는 분위기다. 그렇죠. 원래 우리 훈련 분위기 굉장히 훈훈하고 선수들 그렇죠. 웃고 장난치고 이런 분위기인데 네. 뭐 그런 게 노출이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벼룩잡겠다고 초과 상관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조치들 자체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좀 그 괜히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네.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좀 선수단이 실제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라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고, 물론 정말로 심각하다면 안 심각한 척 연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뭔가 인위적으로 좀 감추고 가리고 가는 선택을 했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좀 이게 참 협회가 사실 어른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이는 아니지만 네. 선수들은 협회가 불러서 소집이 된 입장이고 그 선수들을 그 잘 챙기고 또 이끌고 또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대한축구협회인데 뭔가 계속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도 여러분들께 제가 좀 그냥 저도 손민 선수 팬으로서 또 대한축구대표팀 응원하는 입장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아직까지 밝혀진 거 위주로만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예. 그리고 어쨌든 매진이 됐잖아요. 네. 예, 이번 태국전이 매진이 됐는데 축구 자체에 일단은 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이번에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뭐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말 선수 은퇴할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됐죠. 이번 일이 언젠가는 예, 더 예. 나와야 될 그런 거의 거, 모든 축구 팬들이 네. 이강인 선수를 보면 흡족하고 기쁘고 뿌듯했는데 그쵸.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선수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이고 선수가 뭐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협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정 선수를 도마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저는 결코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태국전 두 경기를 통해서 많은 상처가 좀 아물고 극복이 네.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